청와대 정당에 산 청원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한 190만여 명 분, 그리고 민주당도 있습니다. 민주당도 한 33만 명 정도가 있어서 6배가 차이가 나는데,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북한이 배후가 있다, 색깔론도 제기하는데,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아, 북한 없으면 어떻게 살아? 그 사람들? 북한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? 그렇지 않아요? 저는 노 대통령이 살아계셔갖고 요즘 제1야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시는, 특히 당대표가 하시는 걸 보면, 허허, 20년 전 공안박물관이 살아났네? 그죠? 그분은 여전히 공안검사세요. 정치를 하는 분이 어떤 정당을 해산시킨 거를 자기의 최고 큰 국무총리로서의 업적,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적으로 꼽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분이 참 이쁘더라고요. 아우, 정말 잘해주신다. 그죠? 예. 그런 면도 있군요. 네. 예, 그분은, 최소한 어떤 전직 대통령과 달리 거짓말을 하는 분은 아니세요. 정직하게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세요. 확신범에 예, 가까운데. 우리가 되게 무서운 상대는 실제로는 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면서 또는 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사기쳐서 권력을 빼앗아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무섭잖아요. 그죠?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제1야당 대표는 사랑스러워요. 내일 아침에 유시민, 황교안 사랑스러워. 이렇게 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? 저는 뭐 먹고 살려고 자꾸.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 그래도, 1점 드리고 싶어. 뭘 드리고 싶냐 하면, 이제 저 5당 대표들하고 대통령이 만나자 하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니까, 다른 당들은 다 좋다. 이렇게 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1대1로 하자. 1대1로 하자.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아, 1대1로 하자는 게 전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의석이 딴당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는 데는 또 대우를 해야죠.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각 당하고 다 1대1로 해주면 되지. 굿 아이디어예요. 그죠?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녁에 시간 좀 내셔서 오찬은 5당 대표들하고 함께 하시고, 그죠? 그 다음에 1, 2, 3, 4, 5분 순서 정해서 일정 조율해서 저녁 시간에 와인 한잔 하면서 각당 대표들과 1대1 면담을 전부 다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. 그거 뭐 어렵나? 그죠? 노영민 비서실장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그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럼요. 제가 홍준표 대표하고도 같이 콜라보 하려고 그러는데, 그거 뭐, 못할 게 콜라보래요, 뭐 있어요. 진짜. 예. 코카콜라니까 콜라보. 콜라 할래요. 좁다. 봐주세요, 좀. 네.